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예, 오늘도 이제 이 커플 배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내담자분을 모시고요. 자, 커플 배열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타로 카드가 쭉 있는데요. 자, 여기서 8장을 왼손으로 뽑으셔서 여기 위에다 좀 올려주실래요? 네. 예. 두근두근. 네. 여기 얘 뽑아달라고 이렇게 벌어진 거. 아, 이게 좀 떨리네요. 몇장 뽑았나요? 5장. 이제 3장 더 뽑으면 되겠죠? 2장. 마지막 한 장은 왼손이죠? 네, 좋습니다. 예, 자,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로 카드를 배열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기도 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게 나왔는데요. 자, 이 카드는 이제 남편분의 이제 생각이, 남편분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 이게 악마라는 의미인데, 이 악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악마 이런 뜻은 아니고, 욕망이 다른 분에 비해서, 이 데블 카드가 있으신 분은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더 욕망, 뭔가를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 뭐 성취욕이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카드예요. 이 데블 카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내분인데 여자분의 이제 모습인데 이 아내분은 상당히 행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 막대기는 행동파거든요. 행동도 열심히 하시고 난 항상 뭔가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8가지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 막대기 8개잖아. 8가지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정말 일을 좋아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행동파예요? 그렇죠, 행동파시죠. 자, 이거는 이제 남편분이 아내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컵 카드는 자 원래 이제 여기에 있는 스님이나 이 사람이 절이나 어떤 지역을 떠나잖아요.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났다가 다시 오는 카드예요. 떠났다가 다시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는 이 남편분이 이제 아내분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마음적으로, 이컵 마음이잖아요. 마음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내가 어떤 떨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이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과 어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다시 일을, 결국은 마음의 어떤 교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오는 카드거든요. 요 카드는 지금 돌아오는 카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오는. 예, 이 만났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는 약간은 이제 이 카드는 마음적으로 약간 혼돈이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지금 두분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달 카드는 여자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이 전갈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이제 어떤 뭐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는 두 분이 이제 만났을 때 조금 더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어떤 뭐랄까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의 마음은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그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더 있지 않았나 이 카드를 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바라는 것은 이것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박을 키워서 아 수박이 언제 익었을까를 보는 카드거든요. 당신의 일이 열심히 해서 충분히 성숙을 해서 그것을 관조하는 모습 이런 것을 상당히 바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관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좋겠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좀더 중용을 지켜라. 이 템퍼런스가 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컵의 물을 오른쪽에 따르고 이런 중용의 도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왕관이 아직 있지는 않지만 이 왕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일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더 원하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중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 마스터가 남편에게 조언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 아내와의 문제라든가 사람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컵이 넘어졌다는 것은 감정이 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슬퍼하거나 상심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과의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아내에게 조언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이 행동파잖아요, 막대기는. 잘 조정을 해서 충분히 당신은 이걸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을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남편분에서 볼 때는 막대기가 없어요. 막대기는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상으로 보면 이 아내분이 남편보다 훨씬 더 행동하는 걸 좋아하셔요. 이게 지금 막대기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이네장 중에. 남편은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토가 펜터클이니까 펜터클도 이제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공은 이성인데, 그다음에 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약간의 단점은 뭐랄까, 어떤 그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상당히 강해요. 남편분은 컵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은 조금 더 아내보다는 적어 보여요. 근데 아내분은 행동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그 컵과 그다음에 컵과 그다음에 그 이성과 펜터클에 있어서 행동을 훨씬 더 남편분보다 더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용을 잘 지켜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잘 극복해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남편분이 훨씬 더좀더 감성적인 마음적으로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내분이 남편보다도 좀더 액티브한 그런 어떤 행동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분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 커플 배열법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마무리로 어떠셨는지 잠깐 설명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첫 카드가 이게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남편의 욕망, 욕구. 네. 욕구도 많고, 또 욕구, 불만도 좀 많고. 네. 그런 게좀 있었고요. 저는 행동, 저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MBTI 성격 검사를 해보면 남편은 ISTJ로 나오고, 저는 ENTJ로 나오거든요. I. 아, 남편의 그 에너지는 안으로 흘러가고요. 저의 에너지는 밖으로 흘러가고, 그 에너지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알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에서도 역시 그 에너지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플 배열법을 하면 왜 좋냐면, 그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그 차이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타로 카드는 화토공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과거, 현재 이런 걸알수 있고, 여기에 또 좋은 점은 타로와 점의 차이점이 혹시 뭐냐면요, 하나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 없어요. 어드바이스가 없는데, 이 타로 카드는 이렇게 반드시 마스터의 조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의 조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명심하시고 또 살아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종종 이렇게 타로 카드 배열법을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ee you later. See you later.